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담당하고 있는 이원주입니다. 네, 해외 주식 리포트 따라잡기 오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오랜만에 이제 헬스케어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헬스케어 기업이긴 한데 제약 업체이고요. 또 항암제 업체인데 약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외적인 그 부분에서 투자의 포인트가 있다고 우리 이원주 선임연구원이 그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한 포인트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네 가지 정도고요. 일단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가 좀 유독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저렴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점검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저렴한 이유가 뭐냐를 고민해 보면 그 바이든의 약가 규제가 거의 역사적으로도 가장 강할 정도로 바이든 공약상 약가 규제가 좀 심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살펴보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이 사실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도 가장 쌉니다. 근데 이제 이유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최대 매출 제품인 리빌리미드의 특허 만료 시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외형 성장 계속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보면서 좀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정책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접근을 할 건데 그 앞서서 사실 제약업체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이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1887년에 처음 설립이 됐고요. 1900년대 접어들면서 지사제, 우리가 이제 설사할 때 먹는 약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약을 개발해서 판매하면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해오다가 2000년대 접어들고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약 15개 이상의 중소형 제약사를 인수합병하면서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9년이죠. 셀진을 약 74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이제 대형 그 제약회사로서 더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전에 이제 이원주 선임연구원이 말씀드렸던 레블리미디는 이제 셀진이 보유하고 있던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기존까지는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이 두 개의 그 우리 블록버스터 제약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옵디보와 엘리키스 두 개만 들고 있었는데요. 이 셀진을 인수하면서 레블리미드를 확보하면서 대형 그 제약사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좀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반부에 제약 업종이 전체 섹터 중에 거의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그 3월 평균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S&P 500 전체 종목은 한 23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융이랑 헬스케어 같은 좀 비인기 업종은 지금 15배, 16배밖에 되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당연히 인기가 많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저렴한 섹터가 사실 이유 없이 저렴하다면 오히려 굉장히 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주식시장에서는 인기가 헬스케어가 가장 없지만 그 오히려 펀더멘털을 잘 반영하는 채권시장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그 미국의 투자 적격 등급 채권이 무위험 이자율 대비해서 얼마나 리스크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금리가 더 높게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느냐를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네. 전체 채권으로 보시면은 이제 무위험 이자율인 미국 국고채보다 한 88bp 정도 더 금리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섹터에서 보시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에 지금 네. 79.5bp만 더 받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없는데 오히려 펀더멘털을 잘 반영하는 채권시장에서는 오히려 인기가 거의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 펀더멘털 되게 좋은데 싼 주식인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지금 시점 말고 과거 20년 평균 대비해서 보더라도 헬스케어 업종에 가장 많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한다는 얘기고요. 네. 데이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12개월 포워드 PER을 역수로 놓으면 이게 그 미국 주식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되는데 네. 여기서 이 무위험 이자율을 빼면 그 남은 정도는 이제 여기에 주식에 부여되어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근데 보면은 건강관리 섹터가 과거 20년 대비해서 현재가 1.3%포인트 더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가장 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투자 기회인지 점검해 볼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역사적으로 챙겨봤으면 좋겠다. 아, 네. 그리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제 펀더멘탈 대비 싼 주식을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거의 총 헬스케어 업종에 거의 네, 한 100억 달러 이상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네. 대형 제약사들 지분 거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머크나 에브비나 뭐 BMS나 존슨앤존슨 다 주민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누가 제일 싸냐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제약사 중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큐비 가장 낮은 PER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죠. 일단 이제 포인트 상으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하다. 요 포인트 하나 잡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정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왜 헬스케어가 그렇게 저렴해? 뭔가 펀더멘탈이 좋은데를 고민해야 되는 네. 건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약가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과거에 조지 부시 때에 사실 미국의 이 공공 의료 정책이 들어왔던 건데 네. 이 메디케어라는 게 미국의 공공 의료 정책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 이 메디케어를 하니까 이게 250달러부터 2,250달러 이하까지는 이 메디케어가 보험사한테 75%의 어떤 부담금을 좀 보장해주는 뭐 그런 제도가 들어섰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래도 약 가격 협상을 그 보험 민간 보험사와 제조사가 이제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메디케어 같은 정부가 이 협상에 개입하는 거는 금지를 했던 거죠. 부시 때까지는 이랬는데 이제 오바마 때도 사실 비슷했어요. 오바마 네. 때도 사실 이런 보장하는 범위를 더 넓혀줬던 거지 네. 기본적으로 약가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직접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가는 안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너 약가 얼마가 적정한 얼마 거야 얼마에서 받지 마 이런 얘기 네, 안 그런 얘기 안 했던 건데. 게 이제 오바마까지의 이제 현실이었고 트럼프 때를 가면은 트럼프 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이 시장의 논리로 약가를 낮추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외국에 좀 저렴한 약품들을 수입을 해서 그렇죠. 이제 제약사들이 약가를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들이나 아니면은 중간 마진 같은 거를 좀 최대한 배제해서 그렇죠. 좀 약가를 싸게 했던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던 네.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라서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에 PBM이라는 이 중개기관, 중개업체들이 있어서 여기서 리베이트도 많이 뿌리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이용하면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다. 맞습니다. 그걸 네. 조정하고 싶어 하는 거다. 최근에 들어선 네. 정부들이 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느냐, 왜 시장에서 왜 이렇게 우려하고 있느냐는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하는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케어랑 제약사가 무조건 협상을 해라라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제약사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어떤 제도이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격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검토위원회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독점적인 약품을 민간에서 결정하게 되면 약가가 너무 올라가는 그렇죠.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이 DTCA라는 게 뭐냐면 원래 전문 의약품은 이 소비자 광고 같은 거를 안 해요. 대부분 그렇죠. 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있죠. 아, 네. 왜냐면은 괜히 이거를 했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의사가 사실 전문가인 건데 그 소비자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와서 되게 이 약 주세요, 저 약 주세요. 이 약 주세요, 저 약 주세요 하게 되면은 의사의 권한도 뺏기고 좀 의료가 과도하게 남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TCA 같은 경우는 원래 금지하는 나라가 많은데 근데 미국은 사실 이거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상의 약값 인상하는 거는 강제적으로 제어하겠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네. 헬스케어 섹터가 싼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실제 도입될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가장 봐야 되는 게 그럼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 민주당의 상태가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좀 반시장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싶어 네. 하는 거고 공화당 쪽에서는 시장 논리에 맡기고 싶어 하는 건데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공화당 민주당 다 이거 무소속은 다 민주당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원에서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론 이제 사실 실제 5대5 표결이 나오게 되면 미국의 부통령이 이 상원에서의 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편을 들어주게 되면 사실 통과될 수 있는 건데 그 문제는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네. 아 이거 무기한 토론 진행하자라고 해서 필리버스터를 발동하면 이게 60%의 그 의석수를 확보해야 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가 있거든요. 불가능하겠네. 네, 불가능합니다. 지금 네. 5대 5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너무 싫어할 만한 정책은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공화당 쪽에서 좀 초당파적인 의원들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는 설득할 수 있는 정책들만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구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공화당에서 10명 정도가 오케이 할 수 있는 정책이냐를 고민해보면 네. 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공화당에서 무조건 반대할 만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조지 부시 때부터 사실 이런 법안들은 계속 발의가 됐어요. 민주당 쪽에서 네. 이제 약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강제적으로 하자. 근데 사실 대부분 사례들 보시면 아시지만 하원 투표까지도 못 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게 네. 뭐 투표 가더라도 이게 각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바이든이 주장하는 공약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많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려들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아까 그 명분도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각 정부별로 이제 약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나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약 가격의 전반적인 평균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바마 때가 가장 빨리 올라갔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런 거를 막으려고 하는 데가 오히려 네.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오바마 때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이제 보험 범위를 더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그 필수적인 의료비 한도 자체를 올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아 너네 어차피 그거 다 정부가 지원해주니까 약을 더 비싸게 파는 거지. 그럼 보험사도 뭐 어차피 그거 정부가 지원해줘 그래. 그러니까 뭐 받아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갔던 맞아요. 거죠. 근데 트럼프 때는 사실 오히려 더 저렴한 약품들 수입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네. 중간 마진 없애주고 이러니까 시장의 자연스러운 논리로 역사상 처음으로 약 가격이 이 CPI를 언더퍼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장적인 규제를 도입했을 때 오히려 약 가격이 더 CPI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명분도 사실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는데 아,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경제에서 어떤 경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어느 대통령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잘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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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결국에 헬스케어가 가장 싼 이유는 기후로 끝날 것 같다. 그 오히려 실제 그 미국의 전국이 지나가는 걸 보다 보면 결국에 이런 약가에 대한 우려는 사라질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펀더멘탈에 따라 주가가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더 그 부연 설명해드리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보험을 되게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범위도 넓히고 깊이도 더 깊게 해야 된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약값이 더 많이 오른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오히려 약가가 인하되는 어떤 모양새까지 보여지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려가 더 많았던 거죠. 약가가 떨어지니까 보험사들 주가도 빠지고 제약사들 주가도 빠졌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그런 정책을 피고 있으나 현실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 업체들은 이미 작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업체들의 주가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아직은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원주 선임연구원이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준 건 그 더 이상 그러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제약업체들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헬스케어가 싼데 그 뭐 그런 이유 별로 걱정할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왜 BMIS가 왜 더 싼지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도 왜 가장 싼지를 좀 살펴보면 이런 건데요. 그 제품 중에 이 리빌리미드라는 제품이 사실 매출의 28.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과 일본에서도 특허 만료가 끝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그 2022년 3월부터 그 이제 나코라는 이제 인도 업체가 이 이제 이 약품에 대한 제네릭을 상업공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복제약을 하게 되죠. 근데 다행히도 수량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약품의 한 미들 싱글 정도, 그러니까 4에서 6% 정도만 제네릭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매출이 좀 덜 빠르게 빠지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면은 최대 약품이 최대 매출처인 약품이 특허 만료 끝나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매출이 빠르게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우려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제품별로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요. 그 당연히 전반적인 이 빨간색 그래프, 진한 빨간색 그래프가 레빌리메드 이제 그래프인데 와. 네, 엄청 빨리 줄어드네. 네, 21년부터는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네. 22년부터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그러니까 그 LOE가 그러니까 특허 만료가 시작되니까. 근데 연평균으로 한 15% 정도 좀 매출이 빠질 것 같습니다. 엄청 크네요. 네. 크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BMI가 가지고 있는 엘리퀴스나 옵티보 같은 제품들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옵티보나 엘리퀴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도 이제 특허 만료가 안 끝나는 상품들이고 그리고 워낙 그 시장 성장성도 좋고 대체제가 없는 그 항암제나 그 경구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 상황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BMI가 2025년까지도 연평균 한 매출액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3.5% 정도 매출액 성장은 오히려 시장에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네. 그래서 리빌리미드가 없더라도 사실 다른 제품들이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매출 안 꺾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MI 같은 그 글로벌 빅6 대형 빅파마들은 사실 워낙 많은 그 후보 물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25년쯤 되면은 이제 여기 그 PPT에도 보이는 이런 약품들이 시장화돼서 뭐 200억, 300억 달러 정도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항상 빅파마들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대형 제약품이 블록버스터가 하나가 라이센스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되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이런 역사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그 이제 경구용 항공구제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YY로 15%씩 계속 늘어나는 시장이고 여기서 엘리퀴스의 점유율은 거의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성장성 확실하고 점유율도 확실하고요. 옵티보 같은 경우도 항암제 치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한 30% 가져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시장 조사 업체들에서 이 탑10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2025년에 어떤 것들이냐를 살펴보면은 이제 옵티보랑 리빌리미드가 다 들어가 있고 이거 다 BMS가 들고 있는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너무 매출이 줄어들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러면은 과거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BMS가 싸냐 안 비싸냐를 좀 논의를 해보면 이 PER 밴드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거의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 10배까지 와 있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과거에 보시면 사실 30배 이상인 적도 많았고 25배 정도 수준인 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더 내려가기는 힘들다라는 포인트로 투자해놓고 좀 장기간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좀 기다리기도 마음이 편한 게 BMS 같은 경우는 배당을 잘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거의 뭐 20년 이상 배당을 성장시켜왔던 회사이고요. 배당 수익률 현재 지금 히스토리컬리 그래도 높은 수준이 한 3% 정도 배당을 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해놓고 이제 PER 낮아진 PER이 우려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뭐 20, 30배 가는 걸로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BMS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에 대해서 현재 의약품 특허 만료에 대한 우려 크지 않다. 이런 점 짚어주셨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라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에서 접근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수익을 얻기에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향후에도 또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이 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나오면 우리 이현주 선임연구원이 정리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
그 향후 정책 규제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 요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기업과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론칭. 밤에도 코스피 200 선물 거래하세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